morning, QT family, and welcome to Free English Speaking Friday and the first day of new month. But friends, did you know November comes from the Latin root novem, meaning nine, because in the Roman calendar, there were only 10 months in the year, and November was indeed the ninth month. You know, it is often said that this month is a time of reflection, and as we wrap up the end of the year, although we are reaching the busy season, may this be a time we look back and reflect of God's faithfulness as we look forward to what lies ahead upon God's gifts and blessings. So please turn to now today's reading, 1 Samuel chapter 1, verse 1 through 18. And let's sing hymn number 71, All to Jesus I Surrender, verse 1.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계속 이어지는 시대가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영적 암흑기, 그 암흑기를 벗어나오는 어떤 작은 동토오름과 같은 빛이 보이는 것이 어쩌면 사무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그 영적 어두움은 아주 진하게 드리워져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가장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냥 그것 자체로도 얼마나 영적 어둠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저 영적 어둠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서서히 하나님의 구원의 조명을 비춰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가나의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쭉 읽어가시다 보면은 2절에 보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뭘 가졌나 가지지 못했냐로 평가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뭘 가져서 대단하고 뭘 갖지 못해서 아직도 힘들고 억울하고 나는 그 위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 분인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그 당시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신분을 생각해 볼 때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들의 신분에 아주 큰 차이점을 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한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고 자식이 없는 관계로 자식이 있는 분인나는 한나를 아주 멸시하고 괴롭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도 힘든데 없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어서 그렇게 남들에게 공격을 받고 업수의 역임을 받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이 어떤 뭐 이렇게 자식이 아니라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성격적인 것일 수도 있고 학력일 수도 있고 어떤 부모님의 재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식들이 과연 잘 됐나 못 됐냐 뭐 이런 유무를 가지고 혹이라도 괴롭힘을 당하는 적이 있다면 여러분, 한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을 알고 괴로워하는 그 한나에게 다행인 것은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어쩌면 분인나보다 훨씬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당신은 열 아들보다 낫다. 그 아들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정말 멸시를 당했는데 남편의 말이 당신은 열 아들보다 낫다. 그 괴롭힘 속에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 있던 한나가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보죠. 실로에서 먹고 마시면서 다시 이 한나가 일어납니다. 남편의 위로가 이와 같이 아내 한나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까운 사랑받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 식구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서 위로의 격려의 말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말 듣고 먹지 못했던 자식이 먹고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한나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한 일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사람의 따뜻한 위로, 그것도 힘이 되겠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기도가 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드디어 이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께 드려진 그 사무엘이 이 나라를 살리는, 어쩌면
마지막 사사일 수도 있고요. 새롭게 왕정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소중하게 쓰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격려의 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하는 통곡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어둠을 뚫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소망의 서광은 우리의 삶을 비추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이제 사무엘상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 속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의 서광을 다시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또 뵙겠습니다.